지난해 우리 그 송윤석 집사회장님 시작하시더니 또 영감 있는 우리 지도자 박문규 회장이 나오시더니 더 활성화돼가지고 더 멋져지셨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전국 남전도에 우리 임원들이 놀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. 앞에 잠깐 나오시죠. 전부 다 보겠습니다. 저희 남전도회 전국 임원이 13분인데요. 오늘 한번 조금 우리 청진도 우리 팀장님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.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지난 4월 9일 날 63회기 남전도회 정기총회 때 사도행전 새 역사를 쓰는 남전도회 액츠 20호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.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. 벌써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배님들이 쌓아놓으신 업적이 국내 신형교회가 5개, 그 다음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비전 센터를 건국대, 충남대, 목포대 이렇게 세 군데 세워서 저희들이 그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5군데, 글로벌 비전센터 3군데, 방글라데시의 가나 비전센터 1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해외 진영교회는 저희들이 1군데도 없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새 역사를 쓰는 남전도회 주제만 세우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.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. 그래서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모비 지역에 모비 기념교회를 금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98% 정도 공정이 이루어져서 3월 3일 날, 내년 3월 3일 날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.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리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큰 일이 아닌가 싶으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주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영종도에서 우리 세계 선교연맹 그 신도대회가 있었습니다. 이제 한국 대표로 저에게 임무를 주셔서 그 변화하는 시대에 평신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? 이거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는데,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.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, 이게 뭐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 본질이 흐려질 것 같고, 평신도의 역할이 분명히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. 30년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요, 이건 통계청 보고입니다. 통계청의 숫자인데, 놀라실 겁니다. 불교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2020, 야, 2014년, 2001년까지 우리가 계속 쭉 해서 올라온 숫자가 2021년까지가 21%가 성장됐더라고요. 기독교인 숫자가 21%였더라고요. 근데 놀랄 말씀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21%에서 하나도 성장이 안 됐습니다. 그대로 21%로 인원이 늘지가 않았어요. 전도가. 그런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에 7%가 오히려
오히려 줄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더 놀랄 것은 평신도 중에 젊은 학생들, 청년들이 18.7%가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